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창업 이래 보스의 엔지니어들은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DSP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을 길러온 노하우 그리고 소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쏟아넣어 최고의 사운드를 추구해왔습니다. 그 장인정신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컴팩트 페달이 바로 와자 크래프트입니다. 숙련된 엔지니어가 부품 하나하나 선별부터 까다롭고 정성껏 조립된 아날로그 회로를 탑재하여 디테일까지 완성도를 최대로 끌어올린 와자크래프트는 극강의 사운드를 기타리스트에게 제공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보스의 와자크래프트 디스토션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현충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와자크래프트 디스토션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세대고요. 네. 와자크래프트 디스토션 DS1W, 와자크래프트 메탈존 MT2W, 와자크래프트 헤비메탈 HM2W. 네. 실제로 이 저희가 저는 헤비메탈까지는 아니었지만 메탈존이랑 DS1은 다 써봤죠. 써봤습니다. 우리 필수 이펙터죠. 필수 이펙터. 써봤습니다. 써봤고 그 사운드를 익히 들어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오는 이펙터들이랑은 조금 결이 좀 달랐어요. 맞아요. 달랐고 이 그때 당시에 이 선택이 많지는 않았어요. 오버드라이브는 대부분 다 SD1. 디스토션은 대부분 다 DS1.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이제 나이가 조금 드러나는데 이 시대가 지날수록 이제 부티크 페달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연주자들의 사운드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해졌다. 하지만 우리 전 세대 같은 경우는 더 말할 필요 없이 DS1 하나로 이 오아시스부터 메탈리카까지 다 커버를 했었고 DS1이 제 첫 페달이었어요? 네. 저한테는 DS1이 첫 페달은 아니었지만 두 번째로 샀던 페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DS1이 없으면 안 됐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디자인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토글이 달려있는데 S모드랑 C모드 네.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S 모드는 오리지널 이 DS1이나 이 MT2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C로 옮겼을 때 이제 와다크래프트 특유의 이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이 와자크래프트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와자크래프트는 블루스 드라이브. 맞아요. 블루스 드라이브 와자크래프트는 정말 연주자들이 하나씩 다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이 다른 컨텐츠에서도 와자크래프트를 다뤄봤지만 이렇게 디스토션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타도 좀 제법 네. 어울리는 기타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운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S1부터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커스텀 모드가 그 살짝 좀 퍼즈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이게 레벨링으로도 충분히 가보죠. 네. 좋습니다. 네. 이 특유의 사운드가 잘 드러나고 있고 이 와자 크래프트만의 또 이 압도적인 사운드 네. 잘 연출이 되고 있다. 다음은 메탈존. 그죠. 저희가 사랑하는 메탈존. 좋네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 나는 거죠, 네. 그냥. 하부요. 약간 그렇죠. 제가 이전에 와자크래프트가 버즈비에 들어왔을 때 그냥 DS1이랑 와자크래프트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차이를 가장 크게 느꼈냐면 기존은 되게 비슷하지만 네. 약간 DS1 오리지널 DS1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네네네. 시야가 훨씬 넓어지고 그러니까 렌즈가 굉장히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하게 확 퍼져나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힘있게 밀어붙이는 미들 레인지가 엄청 이렇게 단단해지면서 네. 이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사운드들이 많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오늘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헤비 메탈.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실 DS1은 조금 약간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DS1이 지금 되게 퍼지한 소리가 추가가 됐거든요. 원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되게 흉폭한 디스토션 사운드였는데 오히려 뭔가 요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요즘 그 뭐 어쨌든 그 막 그 사이키델릭이나 이런 것도 유행하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떤 지금 부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막 클리핑 되면서 뿌앙뿌앙 찌그러지고 약간 그 렛이 했을 때 우리가 약간 퍼지하는 그런 소리도 좀 섞이고 우리가 그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뭐 전혀 다른 페달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벤슨프리라든가 뭐 이런 뭐 JHS의 그 슈퍼볼트 아니면 이제 스프로 네. 처럼 이 저음에서 뿌앙뿌앙 막 이렇게 퍼즈처럼 이제 깨지면서 찌그러지면서 되게 멋들어진 소리가 나는 게 있는데 그 소리가 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DS1에 좀 제일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음악적으로 뭐 왜냐하면 제가 메탈을 안 하니까 사실 제가 메탈을 하면은 또 다른 부분도 보겠는데 물론 또 메탈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아 역시 이게 그렇지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치고 했었지 그러면서 그 소리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그 소리가 나고 그 어쨌든 이게 뭐 우리 어째 아까 근투도 본 같은 그쵸. 페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DS1에 좀 집중을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 아닐까요? 이전에는 진짜 순수한 보스의 이펙터 사운드만 기대를 했었다면 지금은 약간 앰프 클리핑된 앰프 사운드 네. 크랭크업된 앰프 사운드 이런 부분들이 연출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DS1 한번 켜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DS1을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DS1이 네.
있잖아요. 이상기랑 묻혀서 또. 네. 이 부글부글 끄잖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이펙터들이 다 개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연주자는 하나의 드라이브 페달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내서 다양한 장르에 어울리는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드라이브 페달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여기 올라와 있는 DS1은 논외로 하고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확실한 목적을 갖고 구입하는 맞아요. 페달이잖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세 페달 다 반에서 공부를 국영수가사기 은미체도 국한 다 합쳐서 1등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산수만큼은 무조건 수학만큼은 전교에서 1등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와자크래프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수학을 전교에서 1등을 하는데 수학만큼은 거기다가 탑클래스 과외 선생님이 붙어서 수학을 또 가르친 거야. 그래서 정말 수학만큼은 그 학교에 있는 수학 선생님보다도 더 잘하는 학생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보적인 이 사운드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사운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게 오랜만에 또 추억의 페달을 가지고 노니까 또 재밌고 이게 와자크래프트를 많이 경험할 일이 없었어요. 맞아요. 저희 이제 이 팩트하면서 좀 리뷰도 많이 안 했었고 했었는데. 역시 뭐 보스는 잘 가고 있네요. 잘 가고 있고 재밌는 소리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톤 가변성이 많아요. 근데 많은 반면에 또 무지막지하게 변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톤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톤은 잘 잡으셔야 돼요. 그거는 뭐 빈티지 보스를 쓰시는 분들 그 우리가 늘 말했던 거 있잖아요. 빈티지 페달이 늘 환상에 빠지지 마라 정답은 아니다. 왜? 스위스팟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시대 땐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와자크래프트로 넘어오면서 물론 흉폭한 소리도 많지만 반면에 재밌는 소리 특정 음악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리 혹은 스위스팟까지 더 좀 많이 좀 넓어져서 이거는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 머릿속에 빌드가 확실하게 서 있는 뮤지션들이라면 쓸 수 있는 그 해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훨씬 많았다. 특히나 부티크 페달 같은 경우에는 그 요즘 나오고 있는 페달들이 대부분 다 그냥 0부터 10까지 0부터 100까지 거의 스위스팟만 제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좀 정도를 벗어나는 소리 아니면 특이한 소리는 좀 찾긴 했는데 보스가 원래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개빡한 소리부터 좋은 소리까지 잘 담아내고 그 영역까지 확장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보스는 원래 그랬어요. 보스는 원래 그렇고 보스는 원래 이 맛으로 썼던 거예요. 이 맛으로 썼던 건데 거기에 대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오늘 잡은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로 좀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가지고 계시면 또 다르게 잡으시겠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제가 좀 좋아하는 소리 톤으로 잡아봤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연주하면서 되게 약간 연주자를 하고 약간 좀 불타오르게 하는 그것도 있고 분명 있죠. 예. 근데 뭐 특히나 뭐 굳이 여기서 뭐 제 취향은 아무래도 좀 이게 DS1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메탈 쪽은 제가 아무래도 좀 약하다 보니까 근데 메탈 존 소리는 다시 들어도 좋긴 하네요, 진짜. 막, 아, 옛날 그 소리 나네. 그걸 끌어올리게 만드는. 네, 뭐 기타가 또 하필 알바네즈 잘 맞은 것도 있고,
목소리가 아 그래 이 소리야 이 소리 하면서 연주하게 되는 맛이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잭슨에다가 물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이렇게 보스를 세 개를 동시에 올렸을 때 느껴지는 아우라. 이 정말 엄청난다. 대단한 브랜드예요. 모든 이펙터를 다 이 사이즈 이 케이스에다 담아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든 멋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올라왔을 때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느낌이 또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와자크래프트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 오리지널 그냥 지금 나오고 있는 DS1과 비교도 해보시고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